근데 딜이 나쁘진 않은데? 자, 세 번째 빌드는 게임하는 연우님의 오토 아고니 사이언 빌드입니다. 야. 드디어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10디콘, 10에콘 때나 나왔던 소환수가 드디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근데 색깔이 얼굴색이 왜 이러냐? 약간 인종이 좀 약간 새로운 인종인 것 같잖아.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니, 크로마킬 제거해도 그러네. 나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차 이렇게 할까요? 오, 오크 느낌으로다가. 자, 죄송합니다. 이거 연우님이 만드신 PPT 아닙니다. 제가 바꾼 PPT입니다. 네, 죄송해요 연우님. 자, 빌드 개요. 캐릭터 주위에 구형 번개가 자동으로 발동. 발동된 구형 번개가 중독을 유발. 유발된 중독이 고통의 벌레를 소환.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웨핑이 가능한 오토본버 빌드. 잠깐만, 근데 다시 하예전 빌드의 완성. 가만히 있어도 구형 번개가 발동하면서 그 구형 번개로 인한 중독이 고통 벌레를 소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장점, 오토본버 유형의 빌드답게 손이 매우 편함. 비주류 스킬답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드업이 가능하다. 많은 타스와 활력 와처의 조합으로 높은 체력회복. 오, 이거 약간 CWDT 아니면 그 자해 빌드를 활용한 느낌이죠. 단점, 고통의 벌레의 그날 기분에 따라 딜이 천차만별. 아, 고양인가요? 고통의 벌레가? 1대1 상황에서 낮은 고점과 늦은 예열. 아, 예열이 오래 걸린다. 1대1 상황일 때. 아, 몸이 약하다. 그래도 일단 손을 안 쓰는 거, 그냥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디날리근과 지지날리근 나왔었죠. 사이언의 전직노드 레이더로 영구적인 차원 능력을 발동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보이지 않는 일격이 발동하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일격이 나가는 거죠. 아, 이 숨겨진 칼날이 적을 맞추면 명중했을 때 멸리를 해서 구형 번개가 발동이 되고 그 구형 번개로 중독을 채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부콜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재밌네요. 거기다가 돌아온 투사체까지 활용해서 숨겨진 칼날을 두 배로 늘려주고 이제 이것뿐 아니라 빌드 전체적으로 돌아온 투사체 보조의 효과를 매우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병독성, 이제 공격 기자는 병독성이죠. 고통의 전령으로 소환되는 소환수는 병독성 중첩에 따라 엄청난 버프를 받습니다. 보시면 적을 중독시켰을 때 병독성 적용을 받고 버프 시 중독 피해가 10%나 증폭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독성 하나당 이런 식으로 고통의 벌레에 좀 딜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는 병독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죠. 참고로 잼 설명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적을 중독시키지 않아도 병독성을 획득 가능하다. 오, 그래요? 병독성 효과 1중첩 때는 10만 딜, 75중첩이면 800만 딜. 엄청나게 올라가죠. 순수한 고통으로 병독성 최대치 올려주고. 많이 올라가네. 아, 목소리를 썼어요 병독성을 올리려고. 어. 여기서 35를 가져가는 거야. 하지만 병독성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다. 스킬 지속시간 증가의 영향도. 아, 진짜? 스킬 지속시간 증가의 영향도 안 받아요. 따라서 현실적인 병독성 중첩수를 늘리는 방법은 중독 유발 횟수를 늘리는 것뿐이다. 많이 유발하는 거죠. 황금 법칙 주얼 채용 시 적에게 중독을 유발하면 자신도 중독에 걸림으로 이를 이용하여 중독 유발 횟수를 두 배로 늘림. 병독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나한테도 걸면 된다. 야, 돌아온 투사체 보조를 구형 번개에 연결하여 구형 번개 히트 횟수를 두 배로 늘려주고 아고니 빌드에서 플레이어의 데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히트 횟수로만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궁합이다. 아, 딜을 줄여야 내가 맞는 피해가 더 줄어드니까.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자신은 굶는 주인 같네요. 인정 인정. 방어기제는 이제 섬뜩한 충전기랑 물질보다 정신으로 이제 만화로 피해를 만화로 나눠받고 그걸 또 이제 에너지 보호막으로 막아준다 이제 이거죠. 디바인 세팅에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활력과 관련 와처 주얼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방어기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방어기제 캐스트 온 데스
사망시 포탈 보조로 완벽한 방어기제를 뿌렸습니다. 가장 좋은 POE 최고의 방어기제죠. 예. 아이템 미챔 갑옷 다가오는 대재난을 사용해서 이제 전령 스킬 만화 점유율을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라를 활용할 수 있고요. 딜 증가를 활용할 수 있고 상이한 돌아오는 수사체 보조를 통해서 관통 보조도 필요 없다 라고 합니다. 오프컬러 작을 해야 되는데 기대값은 약 2딥 정도라고 하네요. 오프컬러가 조금 많이 되나 보다. 갑옷이 거의 이거 코스트의 대부분이겠는데 정복지의 구렁텅이 이용해서 이제 또 중독에 영향을 받지 않음 가져가 주네요. 역중독을 받으니까 반사된 중독을 커버하려고 사용하고 이제 저주까지 추가로 가져가 주고요. 고통의 벌레 특성상 소집을 쓰지 않으면 매우 답답하다고 하네요. 아이템 이런 식으로 뭐 위협이랑 이런 거 가져가 주시고요. 스킬 세팅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거 내용 봐주시고요. 신성한 축복 보조로 자부심 사용해 주는 거 적이 받는 물리 피해 증가시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옵션 잘 봐주세요. 이비를 쓰기 때문에 신성한 축복 보조로 자부심을 쓸 수 있다. 무기는 숨겨진 칼날에서 보이지 않는 일격으로 이제 발동시켜야 줘야 되죠. 보이지 않는 일격에 돌아온 수사체, 상위 대중 수사체 마무리 타격까지 연결해서 마타까지 가져가 주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구형 번개 사용해서 병독성을 채워주기 위한 활용도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에서 요새 많이 쓰는 용성곤니의 비상에서 고통의 전령을 채용해서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비주류 스킬은 진짜 1카, 5카, 10카면서요. 주류 스킬은 비싼데 이런 식으로 그리움의 고리 활용해주고요. 고통의 벌레가 주는 피해 증가는 심지어 되게 싸요. 잉크 100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고상한 오만에서는 이제 스탯 요구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카스피로 군단 주얼로 능력치를 챙겨줬다라고 합니다. 아, 나 사실 군단 주얼 옵션 다 기억 못하는데 나 이거 있는지 몰랐어. 능력치 요구사항 무시. 대신에 이제 능력치로 인한 보너스들 안 받는데 어? 그러면 문신 활용하기가 존나 좋아졌는데? 이러면은 문신을 받으면 되잖아. 힘이랑 지능이랑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 문신을 꽉 채울 수 있는 거잖아. 어, 너무 좋네요. 일단 오토범버 형태이므로 운영은 뭐 스타터 시점에선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요. 다른 스타터로 충분히 레벨을 올리고 갈아타고 CWC 구형 번개 이용한 빌드업까지 가면 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의 특성상 힘든 파밍이 몇 가지 있다. 소환수가 느리기 때문에 강탈 등에 부적합하다. 소환수 마음에 따라서 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므로 역병도 부적합하다. 집사 빌드네, 집사 빌드. 보스런도 부적합하다. 뭐 무슨 파밍을 해야 되나요? 아, 전통적인 탐수런에 가장 적합하다. 아, 오케이. 활력 단련을 이용해서 생존력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아, 궁금해. 빨리 보자. 어, 탐험하시네. 관심법 도랏. 탐험하시네. 어, 근데 진짜 어, 센데요? 병독성이 진짜 차이가 크긴 크다. 편차가 몹이 있으면 바로 75가 무한으로 유지되네. 타수가 엄청 많으니까 이거 지금 무버튼인 거잖아. 나 걷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자부심 가끔 눌러주고. 야, 근데 진짜 그 우리 고양이가 야옹이가 안 때릴 때가 있긴 하네. 야옹이가 공격을 안 할 때가 있긴 하네, 확실히. 그게 좀 단점이긴 하다. 근데 맵핑 좋네요, 이 정도면. 사람은 고양이를 조종할 수 없다. 탐수원에 진짜 좋겠다. 병독성 차는 거 한번 보세요. 바로 풀차. 바로 풀로 차요. 구형 번개가 워낙 타수가 많으니까. 오, 아이디어가 좋네요, 진짜. 오토범버로 만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거 보면 POE가 갓겜이긴 해. 진짜. 문신돼지 집사빌드. 와, 진짜 안 되는 게 없구나.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웹핑이 괜찮아. 내 구형 번개가 죽이는 게 아닌데 왠지 내가 죽이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생각보다 맵핑이 막 그렇게 구리지 않은데? 저는 이제 고통의 전령 자체가 맵핑이 좋은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맵핑도 좋은데요? 근데 나 이분이 환영리그 시작인데 뉴비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로그 탐험을 하네. 인정. 사실 로그도 유머지만 로그도 하긴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왜냐면 로그에서 이제 아이템 만드는 걸 또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하면 사실 로그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뭐 일지 증가량이 아니라면. 근데 진짜 역시 그 오랫동안 게임하신 구력이 보인다. 이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네요. 확실히 POE에서 뭐 돈 벌고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과 빌드를 짜는 능력은 이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딜도 세고. 그래서 한 명이 모든 걸 잘, 다 잘할 수는 없다. 진짜 멋진 빌드입니다. 드록스 맵핑 이거 한번 보죠. 드록스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딜이? 아니요, 드론은 그냥 막 나가는 거고 딜은 이거예요. 이 녹색 쏘는 거 있죠? 이거 침 뱉는 거. 이 히드라가 침 뱉는 거. 이게 주딜이에요. 스킨이 이쁘다, 근데. 침 색깔이 계속 바뀌네. 추루를 많이 먹었나 보다. 생각보다 맵핑이 괜찮네? 아, 이게 희한하다. 이게 돌아오는 리턴 보조가 진짜 진짜 좋네. 예전에 고통의 전령 빌드는 맵핑이 이 정도도 안 됐었거든. 자, 단일 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슬 떴다. 0.6D 드셨구요. 근데 단일 몹인데도 그래도 75 유지가 되는데? 쎄다! 괜찮은데? 딜이 나쁘진 않은데? 좋았습니다. 무버튼으로 할 수 있는 게임하는 연우님의 오토 아고니 사이언 빌드였고요. POV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역시나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아사가기 때문에 남은 자리들은 문신으로 더 메꿔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란 부분을 또 문신을 더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 리그에 진짜 많이들 쓰겠다.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이 아곤이 순수한 고통 최대한 많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챙겨주셨고 뭐 필요한 주얼들 챙겨주신 모습이네요. 코스트는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고 조금 근데 목소리나 주얼을 좀 많이 사용해서 세팅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분명히 세팅을 좀 복잡하게 하면 사냥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한테 추천할 만한 빌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신도 더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열려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고양이를 키워보자 아고니 빌드였습니다.